무속인도 사람이다. 얼마의 TTV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주특기는요, 주특기라고 하면은 안 되겠죠. 무속인이 자손들을 잘 되게 해달라고 비는 게 뭐 열 손 모아 비는 손이 스무 손 모아서 그 정성떡을 입혀준다고 비는 게 우리가 뭐 하겠어요. 그 자손에 대해서 무진장 잘 빌어가지고 합격을 해주는 게 일단은 첫째 비방이겠죠. 비방이라기보다는 뭐 쉽게 우리가 부적을 써주든 일을 했든 촛불을 켜주든 그런 거를 갖다가 비방이라고 하면은 안 되잖아요. 일단은 제자들의 비방이라고 하겠지만 일반 수능을 갖다가 가진 부모님들은 신도 여러분들은 세상 없어도 일단은 마음을 비우고 자손을 갖다가 일단은 침착하게 많이 해주면 좋겠고 부부간에 시끄러운 금전 쪽으로다가 시끄러운 그런 경제적인 문제를 갖다가 안 듣게끔 해줬으면 좋겠고 활동량이 많아도 자손한테 신경을 쓴다 하더라도 대부분 네가 알아서 하겠지 마음만 걱정하지 그게 빌고 다니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도 교회든 절이든 우리 이렇게 신령님 전환으로다가 들어서서 비는 분들도 많지만 사람 마음마다 다 틀리잖아요. 그러다 보니 뭐 못하는 사람은 못하는 대로 그냥 학교만 마음은 잘 잡아서 갔으면 좋겠다. 공부 잘하는 자손들은 정말 서울 한양대로다가 갔으면 좋겠다. 복학 공부를 해서 꼭 합격하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은 자손한테 부담 주는 거예요. 그러니 자손이 공부 잘했던 사람도 네가 성의껏 열심히 네 하는 데까지만 했으면 좋겠다고 저는 그렇게 그런 식으로다가 마음을 닫아주면서 말 한마디 해주면 그 자손이 정말 열심히 할 것 같고 또 한 가지 또 따지고 보면 사람은 운이 있잖아요. 운이 올해 경자년에 11월 달에 수능 시험을 보는데 일진상에는 좌우충이 맞는 일진들이 맞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손들이 마음이 참 차분했던 자손들이 성격이 굉장히 날카로워져서 하던 공부도 중단할 수가 있고 다른 쪽으로다가 생각을 많이 가질 수가 있는 게 수능 학생들일 거예요. 그러니 될 수 있으면 자손들한테 마음을 굉장히 침착하게 잘 해주고 불화와 경제적인 힘든 문제들을 갖다가 안 듣게 해줬으면 좋겠고 무조건 공부만 하라고 하지 말고 쉬어가면서 하라는 말 한마디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만이 자손이 용기를 얻으면서 휴식을 취하면서 내가 앞길을 바라보는 거를 향하면서 달려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야 좋은 성적이 나와서 수능도 합격할 수가 있고 무조건 부모 욕심만 내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교회를 다니든 절을 다니든 신령님 전에 빌든 그 마음을 비우면서 정말 한결같은 마음으로다가 빌어줘야만이 그 자손이 성과를 얻는 거지 잠시 잠깐에 몇 달 두고 나서 내 자손 수능 보니까 잘 빌어야겠다 그런 마음은 하지 마세요. 올해 1년 12달을 따져서 자손이 수능을 보고 꼭 좋은 대학교 자손이 좋은 과를 선택해서 가는 거를 갖다가 바란다면 올해 정월달부터 열심히 빌어서 수능 시험 보는 날까지 열심히 빌어서 그 성과를 얻었고 좋은 대학교 수능을 해도 합격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 바람이고 그리고 저희 수원 천왕사에 답답하시고 기도하실 수 있는 분들한테는 우리 집에 오셔서 많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